성주군 농협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농협 군지부와 관내 10개 농협 직원들은 수륜면에 위치한 송창근 씨의 상추 농가를 찾아 상추밭과 주변 논밭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영환 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울 수 있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주 농협이 본점 및 중앙지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주유소 하나로 마트, 경제사업장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전개한 결과 상호금 융예수금 1,500억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완주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초전농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돕고자 영농자재교환권 및 참외바구니, 온실차광제, 참외밝은제 등 총 1억 5,80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송준국 조합장은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